엘로키. 한국 프로야구에는 끈끈한 동맹이 있다. 바로 엘로키. 2000년대 만년 하위권 팀이었던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 기아 타이거즈의 첫 글자를 따와 만들어진 이름이다. 세 팀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좋게 돌아가며 꼴등을 했다. 이 팀들은 공교롭게도 수도 서울을 연고지로 하는 구단과 제2의 도시 부산의 구단, 그리고 호남권의 유일한 구단으로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인기 구단들이다. 만약 세 팀이 모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다면 대한민국이 폭발한다는 속설도 떠돌았지만 대한민국의 폭발을 막기 위해서인지 세 팀이 동시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1995년 정규 시즌에서 LG 트윈스가 2위, 롯데 자이언츠가 3위, 해트 타이거즈가 4위의 성적을 거둬 포스트 시즌에 동반 진출할 뻔했으나 롯데 자이언츠와 해트 타이거즈의 게임차가 3.5게임 이상 벌어져 해트 타이거즈는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지 못했다. 견고한 철벽 같던 엘로키의 동맹은 2009년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2015년을 제외하고 엘로키 세 팀 중에 한 팀은 꾸준히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하고 있다. 또 하나 신기한 사실은 이 세 팀만이 메이저리그에 있는 팀명을 가지고 있다. LG 트윈스와 미네소타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기아 타이거즈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하지만 팀명만 메이저리그와 같을 뿐 실력에 있어서는 포스트 시즌에 함께 진출한 적이 없는 동맹일 뿐이다.